임 Oh!
소여,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 괜찮으십니까? 저도 염치가 있지. 소엽게만 일을 맡기고 모른 척 할 수 없어 임무에 나섰는데. 소여, 쌍문방 은자조를 이끄는
이번에는 충분하겠지?
소엽도 임무를 해보니 꽤 쏠쏠하지 않습니까? 임무는 꼭 누군가의 부탁을 받지 않아도 언제든 수행할 수 있으니 조장과 정예를 처리하면 보상도 더 좋으니 용병 일을 겸하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지체되었어. 서둘러 비천성으로 가자. 기윤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그럼 엄청 급한 일이잖아요.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장 마구간으로 가보세요. 잘 훈련된 말을... 아, 맞다. 내가 살 곳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 이곳에 다양한 탈 것들이 준비되어 얘들도 각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유하기만 해도 능력 구매한 탈 것의 설정은 여기서 하면 돼. 꼭 활용해봐. 아주 유용할 거야. 준비는 다 됐습니까? 또 무슨 뿡뿡이지? 아, 야, 아닙니다. 저야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요. 여인들을 우면귀에게 절대 용서할 수.
문방놈들! 문파 밖에서 고소를 불러오다니! 죽어보지! 우명규한테 젊은 여자가 왜 필요하단 말이냐? 그건 모르지만 우명규에게 잡혀간 여자는 죽어서도 돌아온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겠다. 처리하고 가자. 부두가 안쪽에도 위험한 놈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놈들이 바로 우명기도 날 때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데 말이 됩니까요? 괴물이 감히 마무리 인간을 납치하다니. 이쪽에도 손봐줄 놈들이 더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용골 이놈, 나를 아주 자기도 나의 대치고 하는 것 같아. 에헴, 여율. 약속한 황금을 받으러 왔다. 이런 뻔뻔한 배신자놈 같으니. 용골, 이게 무슨 얘기냐? 어설픈 신참 덕분에 이거 고맙게 됐수다. 이 우면기들이 여자를 납치했다더니 여자들은 대체 어디 있는 게냐? 글쎄, 그럴 것 같다는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다! 니까짓 게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
네놈 속셈이 따로 있을 줄 알았다. 어디요? 천파가 마을 처자들과 함께 오마무덤으로 맞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 말이. 여기가 바로 오마무... 아, 예, 맞습니다. 항상 말은 잘하지.
사부님, 대사형, 오셨군요.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네, 이놈. 네 놈을 죽여. 이 무슨 일인가? 천년과를 찾던 중 일이 있었습니다. 네 놈 때문에 내가 사부님의 힘을 잃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미안하오, 하나 궁금하지 않소. 사부님, 대사형, 오셨군요.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네, 이놈. 이 무슨 일인가? 천년과를 찾던 중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딱 보니 청성파 떨거지구먼. 후딱 처리하고 따라오게. 네 놈 때문에 내가 사부님의 신임을 잃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미안하오, 하나 궁금하지 않소. 하는 건 싫은데 그냥 놀면 안 돼?
사부님, 대사형, 오셨군. 자네가 고생이... 네. 이 무슨 일인가? 천년과를 찾던 중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딱 보니 청성파 떨거지구먼. 후딱 처리하고 따라오게. 네놈 때문에 내가 사부님의 실물을 잃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미안해, 하나 궁금하지 않소. 사부님, 대사형, 오셨군요. 자네가 고생이 많았... 네, 이놈. 네 놈을 죽여 사부님의 원수를 갚겠다. 이 무슨... 천년과를 찾... 아, 이거 딱 보니 청성파 떨거지구먼. 후딱 철... 네 놈 때문에 내가 사부님의 실물을 잃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미안하, 하나 궁금하지 않소. 당하다니!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네 놈을 꼭 내 손으로 처단하고.
사부님, 대사형, 오셨군요. 자네가 고생이... 네, 이놈. 네 놈을 죽여 사부님의 원수를 갚겠다. 이 무슨 일인가? 천년과를 찾던 중 일이 있었습니다. 아, 딱 보니 청성파 떨거지구먼. 네 놈 때문에 내가 사부님의 책임을 잃고 어떤 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미안하오, 하나 궁금하지. 당하다니!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네 놈을 꼭 내... 원한을 원한으로 풀려하다니 참으로 안타깝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저게 사람이 갇혀 있어. 괜찮으십니까? 네? 아... 걱정 마십시오.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지? 에이, 다 잡아보자.
Yeah!
Yeah!
감사합니다. 사르마티 대법사님의 제자입니다. 아, 사르마티님의 제자셨군요. 사부님을 아십니까? 네? 아, 워낙... 저는 이곳에서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통하는 것이지? 어서 사부님 일행을 찾아야 할 텐데. 오마대, 길을 살 기림을 좀 해치워야겠어. 반대쪽으로 갑시다. 이것도 차근차근 워마들부터 처리하자. 갈림길이군. 어느 쪽일까? 저 소전.
소저, 어찌 빨리 이곳을 나가시지 않고 여기 있는 것입니까? 아, 그게... 소엽... 나치되며 이곳... 소조는 피해 계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제 저 앞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소협이 길을 터놨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소서,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제 이름은 은희섭입니다. 사부님. 아이, 그 용골놈이 무섭... 어쩔 수 없지. 흩어져 열쇠를 가진 놈이 있는지 찾아보세. 자네는 저쪽으로 가보게. 나도 다른 곳을 찾아보겠네. 저기를 먼저 수색해봐야겠어. 안쪽도 살펴보자. 이쪽으로 옮겨 열쇠를 찾았네. 자, 여기 열쇠가 있네. 문을 열어보게. 잠깐, 기운이 심상치 않아. 제길, 이럴 줄 알았네만, 생년이야. 내가 상대할 테니 함부로 나서지 말게. 갱집을 찾으러 온 자들인다. 재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포기해라.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비다니 후회하게 해주마. 적당히 만만한 녀석들은 아니로구나.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런 제기랄. 생명이 가진 기운의 원천은 어둠의 힘. 내 술법으로 열쇠를 만들겠네. 다행히 이곳은 마물이 많으니 금방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하네. 사르마티, 자네 실력은 여전하구먼.
곧 생령들과 다시 한판 붙게 될 판인데 저 조물의 기들까지 앞세면 귀찮아지... 무역이 내 자네에게 해둘 말이 있으니... 참나, 남자들끼리 쑥덕대자니 뭔가 심각...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걸까요? 나도 짐작하는 바가 없네. 그보단 입구를 막고 있는 오마들부터 처리하지. 이 기관 장치는 좀 이상하군. 자네도 한번 보겠나? 아무런 반응이 없군. 나도 한계까지 흩어져 찾아보지. 네 놈들 목숨 좀 못 붙들어준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